자, 54페이지에 54페이지 3번 들어갑시다. 54페이지 3번 뭐에 대한 얘기예요? 귀여운 인형꾸도 넣었는데 유지하는 식이 같거나 너무 신기해서 아이들이 미리 스틱 구성해서 결국 실패. 어쨌든 뭐 에디슨이 만든 거는 무조건 다 성공한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 실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After inventing the phonograph, 수금기를 발명한 후에 Thomas Edison began to search, 찾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방법을, 어떤 방법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그래서 he decided, 그 새로운 방법 중에 하나로 이 사람이 결정한 게 뭐냐면 to miniaturize, 소형화 시키겠다라는 걸 결정했다는 거지. 그 장치를 so that 동그라미, could 동그라미 뭐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인데 앞에 동사가 과거이기 때문에 뒤에 could를 쓴 겁니다. So that can이 나오면 원래 이겁니다. 원래가 so that can이 나오면 얘가 어떻게 해석한다고? 뭐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야. 뭐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앞에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시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could로 바꾼 거지. 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발명한 수금기를 소형화시키겠다고 결정했다고요? 그것이 placed inside doors, 인형 안에 자리가 잡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금기를 소형화시켜야 되겠다 라는 걸 결정했다는 거지. When the phonograph was played, 그 수금기가 작동되었을 때 그 인형이 would seem to be talking, 뭐뭐처럼 보이곤 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곤 했습니다. After the tiny phonograph was constructed, 아주 작은 수금기가 만들어진 다음에 they were enclosed in metal containers. 그 수금기가 enclosed, 둘러싸여졌다는 거예요. 금속으로 된 상자 안에. 어떤 상자입니까? Could fit it. Could fit inside the doll. 인형 안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금속으로 된 컨테이너, 작은 용기 속에 밀폐되어져 있었습니다. Edison then asked the little girls to sing songs. 자, 에디슨이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에게 노래를 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recorded them for the phonograph to play. 그것들을 녹음했어요. 뭐 할 수 있도록? 그 수금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녹음기를 얘기한 거지, 녹음기. 그 인형 앞에서 막 노래하고 그러면 그 인형 속에 있는 수금기가 소리를 녹음한 거지. 에디슨스 아이디어, however, 그러나 에디슨의 아이디어는 was ahead of the technology needed to succeed. 어떤 상태였었느냐? ahead, 앞섰다는 거야. 기술보다 앞섰대. 어떤 기술?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로 했던 기술보다 너무 앞서 있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대디한데 the quality of recordings was poor. 녹음의 질이 너무 안 좋았대. 그래서 it was unpleasant to hear strange voice coming from cute dolls. it 가주어고 뒤에 to hear가 진주어지요. 그래서요 unpleasant, 불쾌했다는 거야. 오히려 불쾌했대. 뭐가 불쾌해? 듣는 게 불쾌했대. 녹음의 질이 안 좋아가지고. 뭘 들어? 이상한 소리. 어떤 소리? coming from, 나오고 있는 소리지요. coming이 앞에 voices를 설명해 주는 거지요.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소리, 귀여운 인형에게서 나오고 있는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것이 오히려 불쾌했습니다. 그런 얘기지. 아니, 조그만 귀여운 꼬마들이, 응? 예쁘게 노래한다고 노래했는데, 그 녹음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야? 이상한 소리 나오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치? 그렇게 불편한 거죠.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 the recordings was too faint to be heard at all. 투 동그라미 뒤에 투 동그라미. 2A, 2B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이거? 너무나 A에서 B할 수 없다잖아, 그쵸? 부정적인 이야기일 때 쓰는 겁니다. 너무나 소리가 작아서, 전혀 들려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since the phonographs were delicate, 그 총기가 너무나 delicate, 정교했기 때문에, they were easily damaged. 걔네들이 쉽게, 뭐 했다? 손상됐어요. 뭐 하면, 아이들이 그 인형을 가지고 놀면, 툭하면 망가졌다. 그런 얘기지. 결국, 그 말하는 인형은 성공이었다, 실패였다? 실패였습니다. proving that, 콤마 찍고 아이디 나왔지, 그쵸? 분사 구문이라고 그랬죠? that 이하를 증명만 해준 채. 뭘 증명해요? even geniuses, 심지어는 천재들도 make mistakes, 실수를 한다라는 걸 증명해주면서 결국 말하는 인형은 실패였습니다. 이거지. 이건 뭐 적을 거 없지, 그쵸? 자, 넘어가서 4번 바로 들어갑시다.